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은 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중엔 박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정호성 전 비서관의 3자 대화 내용까지 무려 11건이나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고도 공모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길이 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이 그 수사 자료를 전부 넘겨받아서 앞으로 검찰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용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까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신 이재정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반갑습니다. 출연이세요. 예, 팟장에. 네, 첫 출연입니다. 네. 아, 좀 자주 나오셔야 되는데. 불러주셔야죠. 아니, 워낙 그러니까요. 여기는 이제 출연을 위한 어느 정도 이제 급수, 그러니까 물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물 관리요? 예, 물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 못 미쳤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불러주셔서 예. 영광입니다. 예. 아, 저희가 물 관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 어쨌든 데일리 시사 예. 토크쇼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날 현안이 되는 네.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대변인이라서 전반을 다루셔가지고 저희가 좀 약간 그 예각화해서 네. 그날그날 상임위별로 다루다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의원님 첫 출연하시면 꼭 첫 번째로 당부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전 세계 200개국 그리고 전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이게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뜨거운 연대의 인사 한 말씀 우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는 오마이뉴스라는 것만으로 예, 카메라를 이쪽으로 예. 보는 겁니까? 첫 예. 출연이라서 오마이뉴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팟장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었죠. 사실 정치인은 제가 아까 물관리라는 그런 시쳇말 표현을 썼는데요. 오마이뉴스 팟장에 출연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급수가 달라지더라고요. 사회 현안에 늘 민감하고 이슈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슈를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다루는 정치인이 되어서 팟장 단골손님이 되겠습니다. 아유 막 그냥 똘망똘망한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역시 이 대변인이라 이게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여튼 그 제가 그 활약상을 그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디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이재정 의원님께 응원 메시지 좀 팍팍 쏴주시고요. 계신 곳의 날씨 그리고 뭘 하고 계시는지 뭘 드시고 계시다면 사진도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순간순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됐어요. 조마조마했는데 네. 12월 9일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가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역사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놔졌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의원님 그날 그 본회의장 들어가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희 보통 본회의가 있으면은 본회의 직전에 의총을 합니다. 네. 당시 의총에서는 뭐 소위 가이드라인을 우리 원내대표께서 주셨는데요. 탄핵안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박수치거나 기뻐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기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승리이니까요. 뭐 국회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장면들이 정치인은 어떤 이미지 정치로서 달리 또 오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랬는데 정작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에는 가결되는 순간에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 없었어요. 웃음도 눈물도 전 사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어떤 표정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랬을 거예요.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도 뭐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그 무거운 순간에 역사적 순간에 오직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다면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울음과 탄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무거운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면서도 의원들끼리 또 각자 소속된 일하는 단위들끼리 고민을 계속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총이 예정돼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상황의 엄중함 때문에 네. 눈물도 웃음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예. 왜냐하면 당장 그 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고민 때문에 다른 생각이 없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순간 세월호 어머님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네. 3층으로 전달이 된 거죠. 어머님들은 네. 4층에 계셨는데. 네, 맞습니다. 참. 그리고 노란 옷을 입고 계셨고 네. 누구도 그곳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국회의장님의
발언을 들으면서도 시선은 그것을 향하고 있었고 그건 비단 세월호 사건이라는 하나의 세월호 참사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가 드러나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없었음이 드러나는 정말 첫 번째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이 됐는데 이게 정상이냐. 이를테면 세월호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형사고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종합적 페이스북에. 사고가 불가능하신 분인 것 같은데. 종합적 사고가 불가능. 종합적 사고가 불가능하신 분이고 네네, 예. 정말 모든 것을 다 보고 사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파편화된 사실을 드러내가지고 그냥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인지 참 모르겠어요. 세월호라는 게 사실 그 사건 하나로 우리가 참사로 희생된 분들께는 송구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건 하나의 의미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 사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 총체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 축약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교통사고로 비유하지를 않나 그간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사건을 사건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축소시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에도 저희 참 많이 경악하고 놀랐지 네.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태에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세월호 참사 그 하나만이라고 언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 또는 그 위법 행위들, 위헌 행위들이 드러난 참사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뭐 어록이 쭉 나와요. 지금 뭐 무슨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게 돼 있다 해가지고 이분이 LED 촛불을 그렇죠. 예, 활성화를 기여를 하셨잖아요. 역사적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그러니까 국가 위기 304명의 국민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 되면서 살려달라고 하던 바로 그 상황이었거든요. 국민이 304명이 물에 빠졌는데 그거를 구해내지 못하는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 네.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꾸 이거를 이게 무슨 어떤 우발적인 사고 사건 이렇게 폄훼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또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이 쭉 그 뽑아준 리스트를 보니까요 뭐 서울 70만 해가지고 지역별로 세종시 600명이 모인 것까지도 다 꼼꼼하게 카운트를 해서 104만 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의원님 어떠셨어요? 예, 저도 그 현장에 함께 했었는데요. 사실 상당히 추웠던 날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추웠어요. 많은 군중들이 모일 때는 날씨, 기온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많은 맞아요. 영향을 미치는데 예. 특히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시들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던 네. 상황에서 그 추운 예. 날씨까지 겹치니까 예. 저는 그렇게 기대 못했었어요.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은 지금 이 사건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비단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일상 에 계시는 국민들이 이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저 촛불이 뭐 10만이 줄어들고 20만이 줄어든 거 가지고 그걸 또 오도하면서 악용한 사람들은 분명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보수 언론이 또 이제 호시탐탐 상황을 보면서 교란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도 인식하고 계시는 점이 탄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핵 이후의 정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팟캐스트나 SNS나 이 힘이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촛불 집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대로 뭔가 좀 이렇게 정치 과정이 착착착착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그게 좀 정치권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하나하나 좀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검찰이 최종 수사 발표를 쭉 했습니다. 뭐 새로 나온 자료들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자 대화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의 3자 대화도 나왔고 그리고 뭐 연설문 그러니까 취임 연설문까지도 이제 다 그 꼼꼼하게 셋이 고쳤다는 건데요. 이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 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검찰의 초반 수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봐주기가 뭐 아예 대놓고 봐주기를 했었죠. 압수수색도 늦어졌고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기까지 해서 망신도 샀었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 검찰 조직 스스로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시점이 있었죠. 뭐 공수처 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고 네. 특검이 통과되고 촛불이 커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검찰이 조금 속도를 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사 결과 저는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미흡하다고. 예. 그렇지만 충분히 특검에 어떤 여지를 남겨둔 수사라는 생각은 듭니다.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들 비판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지금 드러난 증인들이 부인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뭐 검찰에서도 저는 근데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조금 더 증거가 보강이 돼서 확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검찰이 특검에게 적절한 인수인계를 하는 정도의 수사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대부분의 비판의 지점에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그런데 네, 네. 한 부분 그 뭐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을 수도 있는데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네. 또 군사상 기밀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다든지 뭐 조금 정리된 법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통령 기록문으로 볼 수 있는 여지에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그 다양한 지금 현재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상의 형량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한 검토가 전무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뇌물죄보다는 훨씬 더 간명한 거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네. 대한 것도 검찰이 검토하지 않았다. 예. 그다음 외교상 네. 기밀 같은 경우는 네. 외교상 기밀 누설죄 훨씬 더 형량이 네. 예, 세거든요. 네. 그런 그게 형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변호사들이 보통 네. 이제 네. 달달 외고 있진 않은데요. 네. 지금 현재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일 겁니다. 그런데 이하, 예, 네.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7년 이하로 훨씬 더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죄목들을 고려하지 않은 건 전부터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뇌물죄를 힘껏 양보해서 네. 보다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한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미 무르익은 범죄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법리 판단을 소홀히 했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 이재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검찰이 이렇게 꼼꼼하게 다 체크를 법리 체크를 했던 것은 아닌 것 네. 같다. 아, 특검이 할 일이 없을까 봐. 예, 정치적 고려를 하셨네요. 정치적 고려를 예. 하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참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이 너무 뒤늦게 발동을 걸었죠. 그렇다 보니까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난 이후에서야 네. 물적 증거는 사실상 완비돼 있어야 되는데 네네. 뒤늦게 뒷북치면서 수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시간적으로 여력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시간을 엉뚱한 일 하느라고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뭐 부족한 대로 넘겨주게 된 게 아닌가. 검찰의 책임이죠. 그것도. 그렇군요. 예. 뭐 이번에도 검찰개혁 이슈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치검찰화 돼버리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대안 검찰 조직 안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원님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똑순이 여자가 봐도 멋진 분 이쁜 아가씨 말도 잘하네요. 아 이분이 오방세크 복주머니 그분이구나. 말씀 너무 시원시원하세요. 이재정 의원님이 아주 하트 보내신 분 김수정님 와 이재정 의원이다 갓재정 오 와 첫 출연이다 황교안 저격수 이재정이다. 오방색실 소름 열변하실 때 멋지셨습니다 이런 의견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 볼 보조개가 이쁘 보조개가 있으세요? 한쪽 보조개가 이쁘세요. 아 저도 안 보이는 거를 보셨군요. 지금 뭐 정권이 바뀌면 댓글 알바 이런 것들 정말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유 정말 많은 분들 뭐 나도 댓글 알바 좀 해보자 막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요. 계속 의견 주시면 저희가 중간 중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마무리하면서요. 왜 삼성은 빼는 거지? 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재벌 그룹에 대해서도 전부 뭐 피해자 아무개는 뭐 이렇게 한 것도 이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나? 왜냐하면 대가성이 입증되는 수많은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끝내 삼성에 대해서 뭐 추가 수사하겠다라고 여지를 중간 수사 발표 때는 분명히 여지를 주었는데 결국 삼성은 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 전 국민이 형사법률 전문가가 됐습니다. 예. 직권남용으로 갔을 때와 뇌물죄로 갔을 때의 차이. 네. 예. 그래서 재벌들이 면죄부가 주어지고 피해자로 네. 심지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 상황에 예. 대해서 공분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비덱 지원한 거, 그 외에도 가외로 정유라에게 추가 지원한 네. 거, 그 와중에 국민연구공단을 끌어들여가지고 네. 있었던 일도 사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렇게 마무리한 거는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죠. 저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발뺌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법률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큼 무르익었다고 보는데 네. 그 부분은 검찰의 의도적 회피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삼성 관련한 것은 검찰의 의도적 회피다. 예, 뿐만 아닙니다. 대기업과 관련해서도 네. SK라든지 롯데라든지 네. 그 통상 예전에 있었던 포괄적 뇌물죄,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직무가 굉장히 강범위하기 때문에 네. 그 대가성을 폭넓게 해석한다는 그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에 따를 때 네. 충분히 대가성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난 이후에 출연을 했다 등등 그렇죠. 이미 밝혀진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법리 판단을 하기에 무르익었는데 네네. 왜 검찰에 공을 넘겼을까 아쉽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죠? 안 할까요? 해야죠. 사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드러난 네. 것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허탈감에 빠졌던 것은 네.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 정도로 취약했나. 아무리 악의적인 어떤 사람이 권력자로 등장하더라도 네.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걸 방어해 낼 수가 없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허탈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첫 번째 털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축약판이지 않습니까? 정말 친일 잔재 청산부터 못하고 왔던 네. 그 우리 헌정사에서 그 재벌 문제 등도 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경유착이 흡사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만 있었던 것처럼 네. 군사 독재 시절에만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착각하고 있지만 잠시 착각했었지만 알고 보니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죠. 네. 그 부분에서 삼성을 극복한다는 것이야말로 오래된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를 제대로 수술하고 넘어가는 건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특검의 수사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이 좀 압력을 또 시민적 압력이 있으면 특검이 삼성을 또 예외로 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론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네. 늘 게을리하지 않으시겠지만 팟짱이 네. 뭐 삼석 특집을 해서라도 네. 그 이슈를 좀 모아내고 저는 저희가 정치권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어준 야당이 이번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네.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어준 그때 총선 투표의 결과가 아니라 네. 그 이후에 촛불로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끊임없이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이슈에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동해 주셔야 정치권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게을러지면 네.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네.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야 검찰도 특검도 정치권도 다 이렇게 견인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자기 주셨습니다. 고백인데요. 사실 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된 부분도 주권자 여러분께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친박계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미적거리던 야당도 움직여주신 거거든요. 과연 탄핵이 될까 하는 뭐 현실적인 계산을 했었어요. 일부러 피한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보수적인 법관이 될까 뭐 이런 비관론적 인 판단 때문에 미적거리던 걸 그걸 푸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자신감을 준 건 국민이었어요. 야당마저도 이번에는 국민의 힘으로 움직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 말씀하신 김에 그 얘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 이제 좀 불리했어요. 그 우상호 원내대표의 경우는 광장은 광장의 언어로 네. 하시고 의회는 의회의 언어로 하겠다. 그래서 광장과 의회가 언젠가는 하나로 만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에 분개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야당이 왜 국민들과 함께하지 않느냐 이 국면에서. 근데 이제 약간 그 광장의 민주주의를 어떤 그런 그 투쟁적 상황, 그러니까 장외 투쟁, 그러니까 네. 흔히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뜻의 이제 장외 투쟁 뭐 이런 걸로 설정하셨던 것은 아닌가 싶은데 당시에 네. 그런 건 좀 오판 아니었을까요? 제가 원내 대변이고 저희 주군이신데 네.
그날 방송은 저도 약간 아쉬웠어요. 아쉬웠는데 그분의 진위를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늘 변명 아닌 변명, 변호 아닌 변호를 해드린다면 네. 그분의 말씀하신 스타일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정치는 어차피 상징으로 메시지로 던져야 하기 그렇죠.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워야 되고 어떤 반향이 있을 거라는 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더욱이 그분은 최장기 대변인을 네. 역임하신 분이라 그렇죠. 예. 언어술사이시거든요. 근데 아마 스스로의 책임감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늘 최저치를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 것 판단하신다는 예, 거죠. 날 것 그대로 드러내고 그런데 그분이 정작 원내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외부적 메시지는 굉장히 중도적이고 또 새누리당 등과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늘어놓으시지만 저희 당내 이슈에 있어서는 가장 진보적이시거든요. 저 역시 시민사회 진영에서 들어온 축에 속하는데 네. 제가 느껴도 지도부의 목소리는 이럴지라도 초선들 뭐해? 지도부의 목소리는 이런데 이런 그룹에서는 왜 메시지를 안 내? 하고 오늘 아침에 지도부가 메시지를 낸 것과 반대된 메시지를 주문을 하세요. 그게 바로 우상호 대표가 예, 네. 제가 뭐 특정 어떤 사건을 얘기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분했던 몇 가지 사건이라고 네네. 얘기하시면 돼요. 개인적인 것과 당 전체의 메시지는 늘 국민보다 뒤에 따라가는 게 마땅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정치공학적인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아직 정치를 잘 모르고 솔직 담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직은 제가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분의 어떤 전략적인 고민들이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다만 그쵸? 그날은 좀 아쉽긴 했어요. 네. 저도.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긴 네.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1야당의 원내 사령부를 네. 총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이른바 좀 보수적 판단을 해서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본인은 이제 그렇게 대표니까 그렇게 하지만 예. 또 초선들한테는 예. 의의가 안 하는 거야. 이제 세게 좀 해라. 예.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좀 이렇게 자신은 이런 입장이긴 한데 내부에서 초선들이 이렇게 세게 가자고 하니 뭐 이런 것도 방향 전환도 필요하겠다. 이런 전략과 전술. 삼선이라 역시. 이번에 저희가 탄핵안 가결되기 직전에 일주일간 농성을 로텐다고 네, 했습니다. 맞아요. 예.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그럼 크레인 위에서 있던 노동자들 생각하면 그 칼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국회 로텐다홀이라는 그 공간을 이용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변명을 드리자면 그 공간에서 일주일간 노숙을 했는데요. 네. 당시 그 노숙을 처음 시작하던 것도 네. 초선을 비롯한 물론 이제 재선 3선 의원들도 맞아요. 마찬가지셨고 예. 의총장을 나오자마자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하고 그냥 올라가 앉으셨던 거예요. 어떤 준비도 없이. 그랬구나. 의총 결과도 아니었어요. 근데 정작 몇 분이 그냥 앉아버리신 거군요. 예, 앉아버렸죠. 그때 이제 시간이 되는 한 20, 30명이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원내에서는 잘했어 이러시면서 그 깔판부터 시작해서 물도 갖다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거군요. 예, 그런 방식으로 좀 민주당이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 방법. 예. 좀 오해를 좀 초선들이 좀 기계가 좀 네. 세게 붙고 예.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 다들 초선들이 센 뉴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역시 이제 초선들이 좀 기계를 살려서 이 판을 좀 흔드는 예. 개혁하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죠.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오늘부터 이제 심리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특검의 수사. 특검의 수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탄핵 과정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전국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치의 과정이 네.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 끊임없이 검찰 조사 안 받겠다고 했어요. 특검은 과연 그러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의원님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의 의지 부분을 보면요. 네. 검찰 수사 못 믿겠다. 특검은 조사 받겠다라고 해서 흡사 그래요. 특검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맥락을 자세히 보면은 검찰 수사는 그 결과를 보건대 중립성이 의심된다라고 했어요. 그 중간적인 검찰의 판단 사실 저희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이 어긋난다라고 얘기했고 네네. 어떤 측면에서는 특검에 대한 또 다른 수사 가이드였어요. 너네들 최소한 이 이하여야 된다.
근데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그것도 미흡했다였어요. 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된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순히 검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은 사람이 아닌 이상 네. 검찰보다 훨씬 더 강화된 방식으로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할 특검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까요? 그럼 특검 수사도 안 받을 거다. 안 받는다기보다는 가진 수를 쓰겠어. 매 단계마다 단계마다 뭐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적시에 바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네. 또는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폴리스 라인이 네. 아니라 예. 다른 방식의 수사로 뭐 조율을 한다든지 예. 뭐 민그적거리면서 수사의 어떤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뭐 관저에 와서 수사하시라는 이런 식인 예. 건가요? 뭐 서면 그다음에 관저 또는 특검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또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다든지 등등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뭐 그게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해준다면 그야말로 저의 예측이 어긋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그러니까 체포해서 네. 수사를 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렇죠. 그 문제인데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것은 수사되지 않는다를 뜻하진 않아요. 어허. 그렇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수사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모욕적인 순간을 스스로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하시라도 정말 피의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지노선에서 강제 수사까지도 감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건 적절하게 흘려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네. 검찰 수사, 특검 수사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특검에 체포돼서 끌려가는 형태로 네. 본인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검찰 특검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국민도 자존심 상합니다 사실. 네. 예,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이 기뻐하는 일성을 보였지만 사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건 국민한테도 슬픈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민을 모욕하지 말고 수사에 응하시고 또 사실 그 전에 피의자로서 온전히 수사를 받으시려면은 그 직을 스스로 물리는 여타의 방법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여론조사를 봤더니 국민의 70% 이상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그러니까 심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에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특검 수사에 자진해서 자연인 네. 박근혜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아라 이제 이런 요구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네.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 대통령이 어떻게 임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탄핵소추 가결되고 그 송달되기 직전까지 한 일이 뭡니까? 조대한 민주수석 새로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 재판 준비하겠다고 네. 사실상 공직을 활용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국가자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사살아온 형사재판 극악무도한 형사재판에 국가자원이 동원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용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조대환 변호사는 이제 민정수석이 되셨습니다만 미르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은 뇌물죄다 예.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민정수석 될 줄 모르고 하셨겠죠. 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줄 모르고 네. 우리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해봅니다. 챙겨봐야 돼. 요새는 예. SNS에 뭐라고 쓰는지 다 꼼꼼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하셔야 되는데 그거 못 봤구나. 예.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대한 수석이 이제 입장을 바꾸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은 사실 국민의 민정수석인데요. 네, 청와대의 그럼요. 민정수석인데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개인 변호사 네. 비슷하게 쓴다면 이것도 탄핵감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네. 청와대라는 어떤 그 기관에 기고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정에는 국정 공백을 일으킨 장본인이면서 여전히 국정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것도 국민이 지금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루라도 빨리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관저에 머물면서 독서를 하시면서 휴식을 하시면서 TV로 제7차 촛불 집회를 지켜보셨으면서 계시다.
그리고 개인의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청와대 비서동이나 본관에 출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분 원래 출근 잘 안 했어요. 주로 그렇죠. 관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보고도 그 제가 알기로는 춘추관에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시에 수시로 너무 자주 나타나가지고 네. 기자들도 놀라고 비서동에도 갑자기 막 얘기하고 있으면 낯익은 목소리가 훅 들려서 보면 대통령인 줄 알아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네. 비서들도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이분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어디 있는 거냐, 본관엔 있긴 한 거냐, 뭐 이런 일종의 기자들과 비서들 간에 청와대 비서들 간의 술래잡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던 3년 이제 4년이 다 되어가네요. 이런 임기가 되는 건데 이런 식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휴식을 취하시면서 텔레비전으로 드라마 아니고 촛불집회 보시고 아니 더한 표현을 못 찾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시체말로 얼척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황교안 대행체제에서 네. 황교안이 민족수석을 비롯해서 네. 뭐 간단히 방식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황교안 이 대행체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대환으로 상징되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반을 본인이 컨트롤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안에서 저희는 좀 세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뭐 특검도 마찬가지고 국가 조직을 여전히 장악하고 싶어한다라는 네. 예, 그런 의지가 읽혀져서 그저 정말 그곳에서 드라마만 보고 계시거나 독서만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자원을 활용해서 국정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도 또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간 보도에 따르면 그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공식적으로 언제 복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네. 국정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유폐돼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혹은 또 한광옥 네. 비서실장을 통해서 계속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네. 국정 복귀 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더욱 염려되는 바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 네. 감히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관들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촛불 시민들의 그런 의지를 등돌릴 수도 없다고 봅니다. 보수적인 분들 맞거든요. 네. 뭐 저희가 뭐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에서 보거나 네. 등등 뭐 몇몇 이슈에 있어서는 그래도 진일보한 판결들을 내기는 했지만 그 기타의 어떤 헌재에 계류된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출신 그간의 어떤 경향 자체가 그러니까 보수성이 지나쳐서 때로는 이제 어쨌든 이분들은 보수적 성향이라고도 부를 수 없다라는 재판관들이 다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수로 가결된 것과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기까지의 촛불의 민심 이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요. 네. 첫날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갔던 첫날 그 기자를 통해서 재판관 회의 풍경이 전해지지 네네. 않았습니까? 예, 예. 당시 내용만 보더라도 행간을 잘 읽어보면요. 헌법재판소의 어떤 앞으로의 판단이 예측이 가능해요. 기간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아마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신속이란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있었는데 라고 물었더니 같은 취지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사건과 비견해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이 첫 번째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은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사안이 하나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만 보면 되는데 이번에는 탄핵 사유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심판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가능하지만 네. 어쨌든 절차 심리 부분을 단축할 수 있고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늘어났다 손 치더라도 대부분 지금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정도의 헌법 위반은 자명하거든요. 네. 걱정되는 반은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네. 우려하시는 반은 형사법 위반 그러니까 네.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네.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전체 탄핵 사유 중에서 네. 일부라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건 탄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정치적 고려를 하거든요. 이런 정치적 고려란 건 뭐냐면은 누가 여당인지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겠다가 아니라 이 재판의 결과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속한 판단이 국정 공백을 메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형사법적인 부분도 저희 진행되고 있는 특검 절차를 뭐 조속하게 된다면 따를 수도 있지만 별도의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말씀드렸듯이 헌법 위반의 부분은 자명하기 때문에 저는 속도전을 내고 뿐만 아니라 그 속도전에 대한 언론에 대한 어떤 이제 이 메시지 전달은 다시 말해서 입증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 사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견들이 교환되지 않았을까라는 일감들이 교환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이제 몇 차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형사법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이게 6개월 훌쩍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치권의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빨리 하면 한 달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1월 말 그러니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전에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무한정 버티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휴식만 취하지 않고 뭐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다시 국정에 복귀를 하려고 뭐 지금 피눈물이 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굉장히 무한정 늘어질 가능성. 그때 대비한 정치권의 어떤 그 비책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줄일 수 있을까? 일단 정치권과 국민은 한 목소리로 가야 되고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절차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 스스로거든요. 저는 일단은 지금 무한 신뢰를 보내봅니다. 지금 구성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보수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이 많기도 하고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결과도 만들어낸 재판관들이긴 하지만 이번 사태만큼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더욱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는 당시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에서도 저분은 기각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합리적 보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김희수 재판관 외에는 전부 다 해산 판결에 동조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그 직후에 베니스 위원회라고 헌법재판소를 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그 연합체인 국제 단위가 있습니다. 그곳의 공동위원장이 됩니다. 헌법 공동위원장이 되는데 사실상 그 베니스 위원회의 기본적으로 확립한 원칙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정당 해산 판결은 사실상 사문화 된다라고 봐야 온당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본인이 위원장이 됩니다. 굉장히 면을 많이 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인으로서는 그 베니스 위원장이면서 그런 정당 해산 판결을 했단 말이야.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직후에 이제 위원장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때 당시 내정 예정돼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국제 단체에 권위 있는 국제 단체 헌법 재판관으로 위원장까지 역임할 수 있었다는 거는 평생의 업적 중에 최고로 그렇겠죠.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어떻게 보면은 만회해야 된다, 상쇄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욕구도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저 혼자만의 짐작입니다만은 충분히 상정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심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재판에서 주심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상 재판관들이 모두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상의를 하고 하지만 실제 기록 자체를 꼼꼼하게 보고 오는 사람은 사실상은 주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심들도 뭐 수많은 이제 재판 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긴 하지만 그 증거라든지 드러난 사실을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주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심을 좀 눈여겨보기도 하고요. 하물며 일반 민사재 판이나 형사재판 같은 경우도 누가 주심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그 방대한 기록을 모두 직접 직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주심입니다. 그리고 제법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의견들을 이제 제시하고 일감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이견들을 청취하고 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인 최종 판단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강일원 재판관이 노무현 정부 때 사계추위, 그러니까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합리적 보수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통합진보당 해산에서는 이제 그런 판단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하루하루 봐야 되겠네요. 헌재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저희 팟장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지난 촛불집회에서 황교안도 탄핵해라. 황교안도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에 앞서서 의원님 그 대정부 질의 때 황교안 앞서 이제 그 댓글에서도 이제 막 응원 메시지가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오방랑 끈을 이렇게 탁 건는 장면. 그 저희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황교안 총리 굉장히 신경질적이더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황 총리가 이를테면은 그 뭐랄까요? 답변 태도가 뭐 어떤 사람한테는 나이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저희가 이제 장면을 다 이제 봤는데 당시 의원님하고 상당히 설전을 하셨어요. 그때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사실 황교안 총리의 답변을 보면서 황교안 총리 퇴임 전에 저 꼭 대정부 질문 한 번만 시켜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법률을 얘기하는데 법률을 굉장히 오도해서 얘기를 해요. 활용을 해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또 이제 법률에 있어서 문외한들은 아니시지만 그럼요. 그 부분은 넘어서지 않고 이제 다음 준비된 질문에 빠듯해서 넘어가시곤 하던데 나는 똑같이 법률가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극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팥짱? 맞짱 뜨고 싶었어요. 근데 황교안과 맞짱 뜨고 싶었다. 근데 사실 그날 이제 오방색 끈이 주요하게 이슈가 됐는데 뭐 제가 전체 풀영상을 보면은 그런 설명이 나와요. 오방색 끈이라는 그 자체는 충분히 뭐 미신이든 아니면 전통학적으로든 우리가 뭐 연구의 대상일 수 있지만 국가 자원이 동원돼서 그것도 최순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국가 자원이 동원돼서 배포된 현실 자체에 대한 상징적인 물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한 건데 사실 당초 목표는 황교안 총리에게 주려던 것도 아니었고요. 황교안 총리가 나오기 전에 혼자 모두 진술을 하고 끝내려던 거였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황교안 총리 불러내놓고 간략히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거기서 황교안 총리의 답변 태도와의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오방 달력이요. 저희가 주려고 준비했던 게 아니라 저희 비서관이 쓰고 있는 달력이에요. 거기 개인 일정이 다 적혀 있어서 사실 총리님 혹시 다 보셨으면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서관님이 황교안 총리가 가져갔어요? 예, 가져갔습니다. 그 개인 비서 일정은 황 총리가 다 알고 계시겠네. 우리 비서관이 한 얘기가 그 비서관의 일정상에 나온 지인들한테 연락을 다 했대요. 혹여나 황 총리한테 사찰당할 수 있다면서 그 스케줄이 다 노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거 에피소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 본질을 저는 다른 곳에 잡고 있었는데 시간적 배분이 사실 그 부분에 더 많이 돼 있었고 저는 오방색 끈이라기보다는 황교안 총리의 태도의 지적의 문제가 길어지다 보니까 오방색으로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리긴 했는데요.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제가 대정부 질문하고 나왔을 때 현안 질의하고 나왔을 때 앞으로는 질의 내용 준비 안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로 준비한 내용들이 미처 현출되지 못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좀 그 답변 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도를 나갈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하신 내용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황 총리의 태도가 워낙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하시죠. 늘 질문자에게 다그치기도 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도 답변을 할 때 본인이 필요할 때는 뭐 법률을 얘기하는데 뭐 증거 갖고 오라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요. 황교안 총리의 그간 발언을 제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요약을 해봤었거든요. 그다음에 심지어 증거 능력 있는 증거 갖고 오라 얘기예요. 그건 딱 검사 마인드거든요. 검사 마인드죠. 증거 능력 있는 증거는 형사 소송에서나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더니 새누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언비어 그런 유포에 대해서 엄단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건 증거 갖고 오라고 얘기 안 해요. 지금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맞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북한 문제, 그러니까 안보 위협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불법 집회 엄단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검사의 공안 검사의 마인드로 지금 국정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성이었습니다. 그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나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었다 뿐이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일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이 같이 탄핵돼야 된다고 얘기할 그렇습니다. 정도로 정당성을 잃은 총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메시지, 흡사 공안정국을 공안정국을 형성하겠다 이런 식의 의도가 보이는 그런 첫 일성이 어이가 없는 거죠. 스스로 반성하고 굉장히 자숙하고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남은 정국의 관리형 총리로서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다짐해도 부족할 판에 네.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법률 위반의 점을 또 입증해야 되면은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점들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아직은 많이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증거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그간에 사실상 저희가 황 총리를 용인해야 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탄핵 소추안을 또 가결을 위해 가지고 정치권이 또 그 부분에 주력하는 동안 또 놓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황 총리 체제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마뜩찮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황 총리가 총리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위기 전국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다가는 큰일 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황 총리도 좀 네.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상황 관리에 필요한 과도내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 전까지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네.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미묘하게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황 총리도 좀 오버하지 않고 예. 상황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비단 황 총리 여서가 아니라 사실상 탄핵 소추가 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대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는 이제 직접 뽑는 국무총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현상 유지적 활동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흡사 어떤 입장에서는 그게 법률안이 법률이 그 공백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상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형 총리가 되는 것은 황 총리뿐만 아니라 어떤 총리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임시회를 열어서 수많은 이제 개혁 이슈들을 좀 네. 해야 되는데요. 우선 여야정 협의체가 제안이 돼 있습니다. 네. 정진석 원내대표도 좋다 했고 또 이제 야당도 좋다 이렇게 한 상황인데요.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이제 여야정 협의회라는 말을 조금 대체해서 네. 국회, 그러니까 여야라는 말 대신에 국회라는 말로 대체해서 네. 저희가 이제 언급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라는 말을 국회로 대체하는 거죠. 그 이유는 사실 그 새누리당이 네. 지금 내분을 통해 가지고 지도력 있는 대표를 못 뽑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도 이미 자기가 그렇습니다. 직을 내놓기로 네. 한 상황에서. 네. 이정현 대표가 친박계 원내대표를 수립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예측까지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성 있는 그리고 이 시국에서 국민적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대표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상황들에서도 저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여야정 협의체, 뭐 국회 정부 협의체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돼야 되는 거는 촛불 민심이 반영된 국정 운영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저희 역시도 관리 이상의 어떤 뭐 사회 개혁을 위해서 뭐 기치를 내걸고 할 수 있는 일은 그 짧은 시간 그리고 뭐 그 정당성 등등을 고려한다면 쉽진 않을 겁니다. 네. 다만 관리형으로 적폐 중에 일부는 또 저희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사드 문제도 국정교과서 문제도 네. 등등 조금 민감하면서도 네. 즉시 해결돼야 되는 여러 가지 네.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던 민심이 반영된 국회의 힘으로 하더라도 네. 충분히 그 정당성은 확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를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 가지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사드 문제, 그리고 국정교과서 이 세 가지는 이른바 국회정부협의체에서 네. 원위치
원래대로 네. 돌아가야 된다. 요런 정도는 꼭 해야 된다. 민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위안부 국정 교과서는 원천 무효화돼야 되고요. 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목표로는 이제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네. 저는 무효에 대한 의견입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지금 대토라든지 롯데하고 협상 네, 과정 뭐. 그다음에 국회 관여가 없이는 통제가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과도기인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국회가 통제해내야 되는 지금 위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아유, 이제 오늘도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의총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많은 보수 언론들은 이게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 사령탑이라도 우선 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유일호 총리가 부총리가 계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 선임된 임종용 네. 그 금융위원장이죠. 그분을 인사청문회를 할 것이냐 이것도 주요 쟁점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문제는 좀 어떻게 아직 저희가 지난 그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 의총에서는 정리를 못했던 내용이고 아마 오늘 그 얘기가 논의될 것 같은데요. 네. 양쪽 의견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종용 같은 경우도 서별가 청문회에 책임 있는 사람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유일을 대체해서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되느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책임이 있어요. 예, 사실은 예. 예. 그 지금 상황에서 또 다시 이제 권위를 주는 방식으로 청문회 전국을 가는 게 인사청문회 전국을 가는 게 그렇죠. 과연 맞는가라는 예. 의견도 있고요. 예. 또 반대 의견에서는 유일호보다는 낫다. 일단 시급하니까 과도기적으로라도 하는 현실적인 대안론도 있습니다. 유일호보다 낫다고 보는 판단 기준은 뭡니까? 주로 그 경제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네. 실질적인 관리라도 유일호 현 총리보다는 현 부총리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임종용 위원장 같은 경우도 임종용의 금융위가 제대로 평가,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네. 있고. 그리고 이 사실 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른바 네. 이제 가계부채 1300조의 네. 원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전혀 통제하지 못했던 금융위원장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별관 회의에 사실은 한 주축이었는데 네.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또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네. 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 건지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예. 이제 이제 치열하게 논의가 될 텐데요. 네. 오늘 결정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튼 저희의 어쨌든 고민은 지금 보면 이제 네. 이번 주에도 이제 국정조사가 또 있는데요. 네. 이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논점 이탈. 네, 가능성은 없는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고 말씀 주신 내용을 의총에 가서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1시간 정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네. 제가 얘기하느라고 댓글을 다 소개를 못했습니다. 네. 정말 시원한 사람. 사이다 이재정이 뜰 것 같은데요. 이재정 짱.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다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끝으로 짧게 네.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비워진 그 공간을 채워야 될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서 지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회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들을 채워나가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의원님 자주 나오세요. 네. 이렇게 뜨겁네.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